안녕하세요. 다육의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평 대성 다육에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대성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10% 할인 혜택을 해드리고요. 방문하시게 되면 방문은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오셔서 예쁜 아이들 있으시면 손잡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쁜 아이들, 물든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월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들어져 있네요. 육두로 되어져 있어요. 오고 하엽 정리하고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예쁘겠죠. 이게 약간은 풀분 밑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육두예요. 하월야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게 살짝 붙여지니까 너무 예쁘죠. 아이들은 물들어서 굳혀질 때, 요럴 때 제일 많이 또 판매가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하월야 외두로 나오든가 아니면 큰 대품 5만 원에 나온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또 매니아 분들한테는 인기가 좋더라고요. 하월야 요렇게 물이 들어가죠. 하월야는 물들면 정말 정말 예뻐요. 이렇게 12cm 풀분해서 두순우 이렇게 많아요. 더 굳혀진 아이들, 안 굳혀진 아이들 섞여져 있는데요. 가격은 15,000원에 하월야가 요 아이들 있습니다. 아방가르드도 요 아이들은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굳혀져야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핑크색으로 물들고 아방가르드는 항상 이 모습을 기억을 하지요. 아, 예쁘죠. 네, 굳혀져야만이 이런 느낌이 살아나는데요. 가격은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 18,000원, 1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파나메라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 두수가 엄청 많거든요. 파나메라도 요 수입이 돼서 요 아이들은 이제 뿌리가 다 내려서 다 형성이 돼서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두수 엄청 많죠. 오, 넘치려고 그래요. 화분에 이렇게 보세요. 넘치려고 합니다. 요 아이들 가격 2만 원에 두수는 지금 보면은 몇두 이상일까요? 6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자구들도 더 품어주고 있거든요. 네, 2만 원에 있고요. 크리스탈도 뿌리는 다 나와서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포트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두수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자구들이 이제 조금 커서 형성이 되면은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할것 같아요. 이 아이들 크리스탈도 2만 원에 있고요. 한엽 농기시마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나 봐요. 오, 얼굴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36,000원에 이 아이들 세포트가 있고요. 피치스 앵크림이 아이들 12cm 풀분해서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두수마다, 포트마다 얼굴은 조금씩은 다르네요.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는 아이들 가격은 만 원에 있고요. 시에라도 두수가 이렇게 많은 군생이 있어요. 가격은 2만 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물들어야 훨씬 더 예쁜 모습인데 지금은 이렇게 끝라인 쪽으로만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얼굴은 많이 예쁘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포토시나도 얼굴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포토시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요즘 나오더라고요. 아이들도 가격은 16,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할인 받으시면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품어보실 수가 있겠죠. 노잣나도 삼두가 가격은 16,00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파고다도 소개를 해드렸죠. 가격은 12,000원에 아이들이 있고요. 원총 청키도 6,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청키가 물들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신데렐라나 원총 청키나 저거 조금 헷갈려요. 요 아이들 있어요. 놀리플리나 이 아이들 참 헷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네요. 엔젤스 핑커도 가격은 5,000원에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포트 남아져 있고요. 둥근잎 비추이리데도 이 아이들은 4두 이상으로 되어진 아이들이 가격은 만 원에 있습니다. 예쁘죠? 예쁘게 굳혀졌어요. 만 원에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매비나도 만 원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많이 굳혀져서 이렇게 예쁩니다. 매비나, 금도 예쁘지만 매비나도 참 예뻐요. 굳혀지면은 이렇게 예쁘답니다. 예쁜 아이들 있고요.
핑크팁스는 소개를 해드려죠. 요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가격은 엄청 착해요. 8,000원에 있어요. 핑크팁스도 다 굳혀지면 끝라인 쪽으로 물들어서 예쁘거든요. 이렇게 군생이 8,000원 합니다. 요즘 피어리스도 많이 안 나오는데 외두로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이 가격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애두로 층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네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어요. 파이어볼도 가격은 5,000원에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철화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참 색감도 특이하면서 입장도 조금 특이합니다. 헤르미 온누 가격은 16,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하엽 정리하면 조금 깔끔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그냥 너무너무 예뻐요. 그냥 많이 예쁩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헤르미 온누 3두가 있어요. 3만원에. 예전에 이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죠. 수련도 가격은 7,000원에 많이 무거진 아이들이죠.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무거져서 색감 예쁘게 변하고 있는 아이들 가격은 7,000원에 있고요. 실루엣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실루엣도 물들면 예쁘죠. 2두로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멕시칸 스노우볼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많이 무거지면서 색감이 톤이 이렇게 많이 예쁘게 바뀌었어요. 오, 이 아이 철화로 바뀌나 봐요. 오, 멕시칸 스노우볼이라는 아이예요. 8,000원에 있고요. 헤라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3두로 다 되어진 아이들. 4두도 있네요. 4두도 있고요. 3두로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아우렌시스도 가격은 6,00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4두로 되어져 있죠. 요 아이들도 있어요. 아르제도 가격은 8,000원에 4두가 있고요. 아르제가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만원에 있고요. 아르제가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은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에 있고요. 에쿠스도 많이 굳혀졌죠. 에쿠스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미니 황비양도 많이 굳혀져서 이 정도 빨간 색감이 나오지만 노제트가 이렇게 예쁘게 굳혀졌죠. 이 아이들도 가격은 5,000원에 두수를, 이 아이들은 목두리 자구를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5,000원에 있습니다. TP도 가격은 24,000원에 이걸 16cm 풀분해서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예쁘죠. 수영이 너무너무 예쁘죠. TP가 있어요. TP 물들면 예쁘죠. 사랑스럽게 예쁘죠. 화려한 것보다는 아주 사랑스럽죠. 백봉은 2두가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2두로 되어진 아이들이 있고요. 살사 베르떼 3만원에 이렇게 큰 포트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그늘에 있어서 물은 아직 안 들었어요. 가격은 3만원에 두수는 둘, 넷, 여섯, 7두가 보입니다. 8두가 보입니다. 이렇게 살사베르테 하나 있고요. 큐피트도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5두부터 해서 4두도 있네요. 많이 굳혀져서 입장이 짤막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랏빛으로 물들면 더 예쁘겠죠. 5,000원 합니다. 요거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핑크 반이라는 아이가 몸값이 살짝 있어요. 요거는 얼굴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굳혀지면 조금 작아질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이렇게 크게 되어진 아이들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색감 정말 특이해요. 이 색감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더 굳혀지면 좀 짤막해지면서 층층이 생기면 훨씬 더 예뻐지겠죠. 신기루도 가격은 요 3두가 8,000원 합니다. 신기루 2두도 있어요. 8,000원에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사랑과 전쟁도 색감이 이렇게 많이 물들어서 더 예뻐진 것 같아요. 8,000원에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올펫도 여기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 하고요. 요건 둘, 넷, 여섯, 육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득템이네요. 육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가격 만원 하고요. 요거 3두가 만원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먼저 찜하시는 사람, 요거 먼저 가져갈 것 같고요. 이든 스노우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여기 얼굴이 큰 얼굴도 있고요.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가격은 요 8,000원에 있고요. 뷰티 레이디 소개해드렸죠. 요 아이들은 좀 특이하죠. 이런 모습으로 있는 아이들이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수연은 가격이 12,000원에 이렇게 살짝 굳혀진 아이도 있고요. 살짝 안 굳혀진 아이도 있어요.
원종 크라바츤도 가격은 4만 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포트에 있는데요. 많이 굳혀지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원종 크라바츤이라는 아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나홀 크라바츤하고 같은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요런 크라바츤, 원종 크라바츤이 있습니다. 4만 원에 있고요. 화이트 스노우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 가격은 만 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분질을 요 아이들도 하죠.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 톤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 아이들은 만원 하고요. 요 아이들은 2만 원 합니다. 사두도 있고요. 삼두도 있고요. 삼두도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 12cm 필분에 있는 아이들은 2만 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만원 합니다. 먼노도 기본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죠. 먼노 12,000원에 요 삼두가 있고요. 먼노가 이렇게 큰 아이들은 26,000원에 있습니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트래비도 많이 굳혀지고 모양이 많이 잡혀가고 있어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 아이들이 가격은 5,000원 합니다.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나나 후쿠미니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게 9cm 필분해서 두수는 5두 이상으로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연지곤지도 가격은 25,000원에 이렇게 두수가 군생으로, 이런 군생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이 25,000원에 있습니다. 3두,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25,000원에 있고요. 나벤다걸도 가격은 6,000원에 기본 필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도 외두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나벤다걸 요즘 보면은 적심을 해서 얼굴 작은 군생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외두로 해서 크게 나오는데, 이 아이들도 자구가 나오나 봐요. 이렇게 큰 얼굴. 이게 또 색감이 좀 특별하죠. 완전 보라색도 아니고 색감은 조금 특이한 나벤다걸인 것 같아요. 6,000원에 있습니다. 키세스도 가격은 10,000원에 있어요.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많이 굳혀져서 이렇게 색감이 예뻐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일 때는 눈에 들띄지만은 이렇게 예뻐지게 물이 들면은 확실하게 또 눈에 띕니다. 이 아이들, 이게 키세스가 가격 10,000원에 있고요. 핑크 몰리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냥 밀리도 있어요. 그냥 밀리는 만 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취설송이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있어요. 엄청 풍성하죠.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풍성하죠. 요 꽃대 다 올라와 있어요. 꽃대도 특이하죠. 이렇게 빨간, 아니, 핑크색, 같은 핑크톤으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두 포트 남아져 있고요. 홍페페도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요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가짓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풍성하죠? 요 아이들. 풍성한 아이들이 6,000원. 요 향기가, 누룽지 향기가 나는 이런 아이들. 색감도 특별하죠? 요 아이들. 이렇게 살짝 말고 있으면서 끝난 뒤쪽으로 더 진한 색감을 하면서 앞쪽에는 초록색이라 약간은 반전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홍페페 6,000원 합니다. 연봉도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삼두나 사두로 가격은 만 원에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노블레드도 있어요. 노블레드가 이 아이들이 가격이 적혀 있지는 않네요. 고사옹이 한 포트가 있는데요. 고사옹 이 아이도 가격은 적혀 있지 않는데, 이런 게 삼두로 되어진 이런 고사옹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아가도 나와요. 이렇게 멋진 고사홍이 한 포트가 있어요.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네모넨나임철화예요. 네모넨나임철화도 많이 못본것 같아요. 네모넨나임철화라는 아이인가. 이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수입인 것 같아요. 수입인데 지금 분갈이 해놓은 상태이니까 이 아이들은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나임엔 네모넨 나임 철아 이 수영이 너무너무 다 예쁘게 되어져 있지 않나요? 생얼도 있으면서 너무너무 다 예쁘게 수영이 잡혀져 있는 아이들이네요. 이렇게 다섯 포트가 있는데 수영은 다 예쁘게 생겼고요. 흑사 철아가 있어요. 요즘 흑사금도 유행을 하는데요. 흑사 철아가 있거든요. 요한 포트가 있어요. 가격은 2만 원에 요한 포트 흑사 철아로 요거 조그만 거는 생얼로 그냥 있네요. 오닉스 철화도 가격은 8만 원에 이 아이들 있어요. 생얼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철화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철화 다 엮여져 있고요. 이 아이들 오닉스 철화가 8만 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아델리처라도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아델리처라는 15cm 필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 쌩얼도 같이 있죠. 물들면 참 예뻐요. 헤븐스 게이트 철화도 있어요. 이렇게 철화가 요렇게 쭉 엮여져 있어요. 철화라서 가격은 몸값은 조금 있습니다. 철화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으면서 쌩얼도 있어요. 8만원에 있고요. 아르페주 철화가 엄청 몸값이 있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잘 생기지가 않아서 몸값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이 아이들 다 수입이기 때문에 뿌리는 실뿌리 정도는 다 있는 아이들이죠. 화이트팜 철화도 오, 6만원에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화이트팜 철화들이 뭐 10만원이 많이 넘어가던데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철화가 있고요. 쌩얼하고 철화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화 종류, 또 턱시판 철화도 있어요. 오, 너무 귀엽죠? 아이들 9cm 필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2만원에 턱시판 철화 이렇게 색감이 붙여져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예쁘죠? 나탐 철화도 이 아이들 가격은 5만원에 있습니다. 쌩얼이 있으면서 철화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이거는 16cm 필분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대품으로 갈 확률들이 더 크죠. 완전 대품으로 키우실 것 같으면 여기에서부터 키우시면 훨씬 빠릅니다. 미스터 리차드 철화라는 아이가 있어요.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얼굴 이렇게 예뻐요. 색감도 물들어서 이렇게 예쁜데요. 요 얼굴 보세요. 이렇게 예쁘거든요. 미스터 리차드 철화. 아이고. 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9cm 필분에서 이렇게 색감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한 번쯤 더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굴 이렇게 예쁘답니다. 산체스 마이오레떼 철화예요. 가격은 6,000원에 산체스 마이오레떼 얼굴이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쁜데 이렇게 철화가 요거는 이제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이라 6,000원 합니다. 산체스 철화가 15,000원에 있어요. 쌩얼도 있으면서 이렇게 있어요. 어우, 예쁘죠. 예전에 이 아이들 나올 때 인기가 참 좋았어요. 더 핑크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 프릴도 있으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피란체 철화가 15,000원에 9cm 필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홍치와 철화도 가격은 15,000원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 어우,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죠. 조금 더 빨갛게 물이 들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어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었네요. 아담에서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15,000원에 이렇게 아담한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고사홍 철화예요. 미니 고사홍 철화가 13,000원에 들어져 있어요. 요 지금 색감은 물은 많이 안 들었지만 요거가 무거진 아이들 같아요. 입장도 많이 짧아졌고요. 쌩얼이 있으면서 이렇게 철화가 많이 크게 엮여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요렇게 철화가 엮여진 아이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요렇게 여기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취향대로. 요즘 철화가 인기다 보니까 철화가 많이 들어져 있는데요. 백사황 철화도 있어요. 18,000원에 요 한 포트 남아져 있는데 큼지막하고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살짝 후리병 스타일에 이거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페로독스 철화도 15,000원에 두 포트 있어요. 쌩얼하고 철화가 엮여져 있고요. 엔젤링 철화예요. 가격은 25,000원. 가격은 25,000원에 있는데요. 큼지막하네요. 엔젤링 철화가 처음에 나올 때 몸값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작게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착하네요. 이렇게 25,000원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엔젤링 철화가 있고요. 오문 철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데뷔 철화도 있어요. 가격은 15,000원에 데뷔 철화 이렇게 생얼하고 있고요. 블루빈스 철화가 15,000원에 이 아이들 있습니다. 귀엽고 예쁘죠. 작게 되어져 있고요. 줄리아나 철화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얼마일까요? 이거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2만원 합니다. 초연 철화도 있어요. 초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핑크색 묵어졌어요. 이게 기본 필분에 있는데요. 하여번 정리해야 되겠죠. 어우, 색감 예쁘죠? 이런 아이들 있고요. 네티지아 철화가 쌩얼하고 너무 귀엽죠?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5,000원에. 예쁘죠? 케라시스 철화인데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케라시스 철화도, 케라시스도 빨갛게 물들면서 약간 브라운 색깔이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고요. 고용 철화도 엄청 가격 착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용철화 가격에 10,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철화 종류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소개는 못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파스텔 금이라는 아이가 들어왔어요.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 조금만 굳혀지면은 엄청 사랑스럽고 예뻐요. 파스텔을 거의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은 파스텔 금이에요. 금이 이렇게 있어요. 가격은 10,000원에 있고요. 와인 피치 금도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와인 피치 금이 이렇게 큰 아이들은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당인금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당인금 이렇게 예쁜 아이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당인금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가격은 10,000원에 착하게 있죠. 담설금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예쁘죠. 이 아이들 10,000원 하고요. 헤븐스 게이트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이 아이들은 자구들이 여기에서 양쪽에서 다 품어주고 있어요. 가격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오, 요 아이들 처음에 이렇게 외두로 나올 때 가격 3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군생이 20,000원 합니다. 요 선라이즈 금도 요즘 인기죠.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참 헷갈리는 아이들. 메두샤가 있고요. 선라이즈 금이 있고요. 요 헤븐스 게이트가 있거든요. 조금씩은 헷갈리는데 요 선라이즈 금이 제일 색감은 강렬한 것 같아요. 지나면서 좀 햇빛에 있으면 더 빨간 톤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메두샤가 색감이 좀 진하고요. 헤븐스 게이트가 조금 약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핑크 마녀라고도 요거하고 비슷한 아이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들도 가격은 요 헤븐스 게이트는 20,000원 하고요. 메두샤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예쁘죠? 얼굴 정말 예쁩니다. 원종 봉랑 금인데요. 요 아이들이 5,000원 합니다. 엄청 가격 착하죠? 이렇게 가짓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두포트가 있는데 요 아이들 5,000원 합니다. 오, 너무 괜찮죠? 꽃대목 금이에요.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12cm 풀분에 있는데요. 이렇게 금이 더 예쁜 아이들, 이렇게 얼굴이 더 큰 아이들도 있고요. 집시금도 가격은 10,000원에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다 굳혀져서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입장도 통통하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토인제 금도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 이 정도에는 12cm 풀분인데 15,000원에 있고요. 완전히 굳혀진 예전에 들어온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죠. 굳혀져서 이 아이들은 3만원 합니다. 메비나 금도 20,000원에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 있고요. 문가디니스 금이 가격은 50,000원 합니다. 4두로 되어진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군생이 굳혀진 아이들은 8만원 합니다. 느노 어딩금 요즘 요 아이들이 막 성장을 하면서 꽃처럼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50,000원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금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즘 철화가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철화 종류가 조금 많이 입고가 되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평 대성다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